자, 깨끗하게 피 한 방울도 안 나게 수술 마쳤습니다. 엉청강 예스 국가나TV님 땡큐. 자, 오늘도 동이 트기 전에 엉청강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가정리 가정천 들어가고 있어요. 가정천에 한 한 달 전에 올라온 카약 훅간다TV님 영상 보고 탑치러 왔습니다. 지금 해가 아마 떴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장마 기간이라 어제까지 비가 왔고 오늘은 비가 안 와요. 우리 자, 한 마리만 잡읍시다. 훅간다TV님이 보여준 그 포인트. 저도 예전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한 2년 동안 한 짜치만 나오더라고요, 이거. 물이 엄청나게 차갑네. 장마 기간이라 물이 차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수 했기 때문에 편합니다. 영상은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바로 내일 베트남으로 비행기 타고 떠납니다. 짧게 갔다 오지만 바로 또 갔다 와 필리핀 나가야 돼가지고 낚시 거의 한 달 넘게 못합니다. 다음 주에는 와야지. 다음 주에 주말에 잠깐 들어왔다 다시 나갈 거니까. 또 들어와도 재밌겠는데. 여기가 원래 노싱커가 재벌린 노싱커 던져놓으면 잘 물던 데인데 지금은 안 물어요. 카메라 세팅 끝났고 여기는 가정천 있는 데입니다. 탑으로 무조건 잡기 위해서 왔고요. 여기는 여기는 그렇죠, 홍천강이에요. 여기는 가정리니까 홍천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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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코코 강제집행해야 돼. 수초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에볼루션 에볼루션 노드 좋아. 에볼루션 노드 나수했습니다. 드디어 가만있어. 오, 다 와서 팍 돌았어요. 오 짜자. 오 씨, 오자마자 에볼루션 노드 드디어 잡았습니다. 여기는 홍천강 가정천 새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자마자 한수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로드 한번 찍기 어렵다. 야. 자, 에볼루션 로드로 잡은 4자 여름 패턴 확실합니다. 장마 타버터 패턴에 잡았습니다, 여러분.
홍천강 베스. 세게 세게 흔들어 볼게요. 수면을. 역시나 좋은데 안 봐. 에이씨, 안 물어. 안 물어요. 제일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가 했는데 안 물어. 자. 그럼 이것도 또 아웃이야? 이것도 아웃이야? 여기 다 도망갔어, 시끄러워서. 그렇다고 쳐야 되네. 루어는 몰렉사의 겁나게 시끄러운 120짜리인가 이게? 원텐인가? 아니겠지? 오우씨. 이게 일단 시끄럽고 그래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쉬엄쉬엄 하면서. 아씨, 이거 땀이네. 한 마리 땡이 없었나봐, 여기. 아이씨. 앞에서 물지 좀? 안 물냐? 안 물어요. 수초 앞에서 안 묵니다. 걸어가야, 건너가야 되겠어. 오! 오! 커! 오! 야, 에볼루션 로드 버텨! 그렇지! 버텨! 야, 역시 아까! 안 먹더니, 오, 이거, 씨, 롱커야? 왜 이래? 너 왜 이러니? 얼로 쳐박으려고 그러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나와. 오, 오. 오, 왜 이렇게 힘이 있어? 안 돼, 안 돼. 오, 오, 왜 이렇게 힘이 세? 와. 그래서 작은데. 와. 아까 거보다 작습니다. 오. 어우. 심하게 걸렸어요, 좀. 야, 두수. 후카나 TV님, 땡큐. 진짜 땡큐. 오, 아까보다 작은데도 얘는 좀 빵빵하니까 힘이 진짜 좋네. 그리고 이 로드가 휨새가, 네, 휨새가 좋네. 휨새가 좋으니까 이 손맛이 짜릿짜릿하네, 이게. 에볼루션 어디 갔어? 에볼루션 왜 안 보이니? 어, 에볼루션 여기 보이는 거야. 자.
에볼루션 노드의 두수 타버터 나갈라 그랬어요. 근데 한 번만 루얼타 로테이션 하자 그러고 했는데 확실히 시끄러운 거에 와서 근데 아까보다 더 큰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손맛 끝내줬습니다. 홍총아 사자 베스. 자, 모든 이 공은 훅간다TV님 감사합니다. 그분도 워낙 배 타고 일찍 나오시는 분이라 시간대는 저랑 비슷할 텐데 지진한 중간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올 거라고 카약. 그래서 제가 안 왔었는데 와 어제도 비 온 날에도 안 아유 그래서 봐 얘 옆구리까지 꼈냐 어떻게 또 집도 이거 나가야 돼. 배 떴어요. 배 떴어. 네, 배 떴어요. 자, 배 떴으니까 배의 기념, 배 뜬 기념으로. 자, 저, 여기 보고 있어. 네, 그래. 드라이버, 부럽지 마. 에볼루션 노드로 잡은 두 수째 홍청강 뱉습니다. 타버터 진짜 여름입니다 여러분. 뭐 비는 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름은 여름입니다. 멀리 쳐서 저킹으로. 여기가 이렇게 좀 꺼지는 물꼬는 맞는데 이쪽으로 올라타는 걸 못 봤어요. 항상 이쪽으로 올라타. 자, 워킹을 하면서 재밌게. 자, 1번 카메라 철수. 지금 보니까 저기 중간에서 피딩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꼬리 다시 올라가나 봐. 그쪽에 있나 봐요. 그쪽에 멀리 지금.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쪽에서 퍽퍽 치고 탁 들어가. 아유, 택도 없네. 택도 없습니다. 아, 택도 없어요. 아이씨. 안개를 쫙 뜨고, 야, 안개를 뜨고,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안개를 뜨고. 대박인데? 야, 너 속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니? 그렇게 무식하게. 카버터가. 카본라인이라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이제 떠올랐어요. 여기서 쳐, 여기서. 괜찮아. 여기서 쳐도 돼. 내가 안 놀래. 어? 여기서 치란 말이야. 수초 있는 데서 안 쳐, 왜. 어? 희한해. 여기 수초 끝에서 안 쳐, 여기는. 아이씨. 안 돼. 안 됩니다. 더 날아가야 돼. 요거 말고도, 왔어, 봐, 씨. 아이씨, 불안한데? 라인이, 어이씨, 뭐, 이 새끼도, 베스가 그랬니, 이거? 한 번만, 눈 한 번만 더. 아니다, 나 이씨, 찝찝하네. 씨, 많이 쓸렸네. 한 번만 던져봐, 제타베이트. 던져보고. 털리면 너 안 된다, 진짜. 누워가지고 또, 씨. 아무튼 이거 바꿔야 돼, 지금. 상황. 라인 다시, 자, 커팅 해내야 돼요. 키스가 너무 많이 났어.
네, 두 마리 외에는 없네요. 나갑니다. 여기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 아우씨. 야, 모래가. 오우. 모래가 푹 꺼져요, 여기. 모래가 너무 고와. 자, 오늘 일요일, 10월 7일, 일요일. 가정전에서 이 에볼루션 로드 마수거리 했습니다. 여기는 장난치는 거고, 풍파로 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제가 내일부터 또 베트남 출장 갑니다. 그래서 일요일이지만 나왔고요. 장마 기간이니까 정말 어렵게 낚시들을 다 하고 있을 거고, 안전하게 진행하십시오. 저도 오늘 뭐 가장 천이지만 왜 여기 와서 저래, 아저씨. 천이지만 네. 엉덩이 장화, 웨이더는 아니고 엉덩이 장화, 새우 산 거 그거 입고 들어가셨어요. 깊은 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아무튼 샘물 입고 찾아다녀야 되니까 뭔가, 그죠? 새벽에 여기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가겠습니다. 베트남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트남 가서 또 한인타운 어떻게 보냈는지 찍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홍파 주니어를 언제 잡지 이거? 오자마자 이걸 먼저 던져야 되는데, 멀리 던져야 되니까 스틱 베이트로. 아무튼 두 마리 잡았습니다. 피딩 시간은 5시 반부터 6시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입질이 없어요. 꼭 피딩 시간에 배스를 잡으러 나오시고 물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도 반은 저는 아무것도 안 신고 그냥 했는데 뱀도 많고 그렇으니까 조심해야 돼. 자, 끝. 베트남으로 출발! 그러면 이거 내일 올려야 되는데. 오늘 일요일인데. 안무네. 에이씨.